사실 나 너 1학년 때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시 하나 썼는데 들어볼래? 넌 달달해. 어? 향수 때문인가? 그래서 맛있어. 쉬는 시간이야? 뭐래, 학교 끝났는데. 나 간다. 말도 안 되지만 연서와 같은 반이 된 후로 자꾸 황홀한 꿈을 꾼다. 이젠 환영까지 보이는 건가? 뭐지? 납친가? 저기요! 야! 듣고 있어요. 112에 전화 좀 해줘. 212C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중입니다. 작은 아치 10억짜리다. 그래서 가짜 와인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야 네가 따라오지. 아무리 너라도 나폴레옹 피냄새는 맡고 싶잖아. 그래도 학교 앞으로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용케도 1년을 버텼네. 약속 꼭 지키세요. 졸업하면 이런 짓 다신 안 할 거니까. 21세기부터 뱀파이어들은 더 이상 인간의 피를 직접 흡혈할 수 없게 됐고, 대신 인간의 피를 뽑아 숙성시킨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나폴레옹 와인이면 킹스턴을 제치고 바이올렛 와이너리가 업계 1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필 나는 후각과 미각이 발달하는 저주에 걸려 바이올렛 가문의 와인 소믈리에로 키워졌다. 그래, 어떤 연연서야? 헤모글로빈의 수송도를 보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사람이며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오형의 향이 납니다. 역시 나폴레옹은 오형으로 알려져 있죠. 이 달콤한 향은 위인이 아니면 내기 힘든 향이에요. 위인의 피가 확실해요.
고등학교만 무사히 졸업하면 이제 또 끝이다. 당시 사람들이 챙기기 어려운 영양소인 아연이 풍부한 것으로 보아 굴을 자주 섭취하던 살아있는 위인의 피냄새다. 너무 강력해. 왜 그래?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아씨. 아빠에게 들키면 죽은 목숨이야. 괜찮아, 연서야? 아, 피냄새를 너무 오랜만에 맡아서요. 이 와인은 굴을 자주 섭취하던 나폴레옹 1세의 피로 만든 와인이 틀림없습니다. 역시. 다만 나폴레옹의 혈액형은 RH-5형이에요. RH-5형의 경우 보통의 와인보다 6도 낮게 보관했어야 하는데 이건 이미 상했어요. RH-라는 게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뭐야, 그럼? 그러니까 한 세기 동안 잘못 보관돼 있었다고요? 그럼 이만 배가 고파서 전 가볼게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죄송해요. 못 팔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빠의 관심을 돌려놔야 해서. 바이올렛 블러드 바? 강 기자. 네? 방금 무슨 달달한 냄새가 못 맡았어. 연수야, 괜찮아? 닥치고 달려. 와인 냄새 말고 말입니까? 연수야, 잠깐만. 너 진짜 잘 달린다. 속모루에게서 나는 달콤한 냄새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위인의 피가 확실하다. 괜찮아? 위험했던 거야? 경찰에 전화를 하긴 했는데 이제 좀 멀리 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너무 오랫동안 피를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성모루의 피냄새는 참기엔 너무 달콤해. 미안. 응? 아, 이건 내가 원래 피가 한번 나면 잘 안 멈춰서.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이러기 싫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너무 달콤해. 예, 지모. 지금까지 내가 꾼 꿈들은 모두 예지몽이었다. 아. 우린 좀 다르지. 그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마음은 똑같은데.